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 동구의 숨어진 매력을 찾아라 라는 공모전입니다. 아들이 대전 동구에 대한 영상을 그림으로 잘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전 동구의 매력을 찾았습니다. 대전역을 내리면 만날 수 있는 맛집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대전에는 성심당 빵집이 정말 유명합니다. 대전역에 내리면 대전 브루스라는 꽃시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 오신다면 네일 케어를 공짜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심당 빵집은 정말 유명합니다. 성심당 빵식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케이크와 과자가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과자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빵도 부드럽고 좋습니다. 중앙시장에 가시면 만날 수 있는 맛집입니다. 김밥 시험을 보여주신 아주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의 먹물인 스머프 치킨입니다. 6시 내 고향에도 나온 유명한 집입니다. 유명인들의 사진이 다 보이시지요. 스머프 치킨은 대전에 오시면 꼭 먹어야 되는 치킨입니다. 전기구이 치킨이 정말 맛있습니다. 평범한 치킨이 아닌 맛땡 치킨도 있고 치땡 치킨도 있습니다. 김밥 시범을 보여주신 아주머니이십니다. 참맛 김밥입니다. 정말 현란한 솜씨로 김밥을 써시고 계십니다. 중앙시장에 저의 오랜 단골 가게입니다. 맛있는 한식 뷔페도 있지요. 한식 뷔페입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하게 보입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고 즐겁게 나왔습니다. 오랜 저의 단골 가게입니다. 시골 밥상이지요. 이곳에 가면 마음까지 힐링이 되는 밥상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입니다. 보글보글 집에서 담근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습니다. 아들이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